이 사람이 무협지만 좋아한 게 아니고 네. 격투기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격투기. 격투기요? 예. 대학 시절부터 검도를 했고요. 종합 격투기는 개인 코치구에서 7년간 전문적으로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주먹, 힘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한다는 걸 여기서 알수 있죠. 그래서 무협지도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좋아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렇게 힘을 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무력감을 가지고 있는 권위주의적 성격자들이고요. 그런 성향이 강한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강자 앞에서는 약하지만 약자에겐 뭐 비할 바 없이 잔인한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유병호가 힘을 과시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게 이제 거친 언어로도 나타날 것이고 허세 떠는 거로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스쿼트 중량 뭐 300kg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요. 저는 뭐 이걸 잘 모르는데 뭐 드는 것 같아요. PT 쪽에서. 그거래요? 네, 근데 이게 도쿄올림픽에서 남자 역도 국가대표 세계선수권 2위 했던 진윤성 선수가 300kg 든답니다. 그러니까 이 진윤성 선수는 유병호보다 20kg나 많은 사람이에요. 몸이. 그런 사람이 300kg 드는데 자기가 300kg 든다는 거예요. 50대가. 그거 사실인가요? 거친 거 허세죠. 누구나 다 이제 이건 허세라고 알수 있는 거죠. 아니에요? 이런 허세를 떠는 게 이제 힘을 과시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이 있다. 근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사람이 방화범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 권위주의적 성격, 약자를 괴롭히고 권위 성격과 결합되면 거의 가학증 비슷한 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괴롭히면서 좋아하는 겁니다. 즐기고. 원래 권위 성격자 거기서 쾌감을 느끼긴 하는데 사람 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잔인하게 괴롭히면서 그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까 문건에다가 그런 욕이라든가 이런 걸 썼던 것도 보면 사람 괴롭히는 걸 재미있어 한다. 즐긴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성향이 대단히 강하다. 그래서 이런 사람, 이 유병호는 이제 그런 성격의 사람이고 윤석열과 비슷하게 자기 힘을, 권력이나 힘을 유지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드는, 사조직을 만드는 사람이다라는 것도 사조직을요? 윤석열과 비슷합니다. 측근그룹 6명을 구성한 타이거라는 파벌이 있답니다. 이 감사원 내부예요? 위키에 그런 자료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타이거. 뭐, TIGER이니까 타이거겠죠, 호랑이. 그렇죠. 이런 것도 이제 힘을 상징하는 이제 가장 센 동물을 선정을 했는데요. 감사원 하나에 만들었네, 아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말로는 지금 감사원장은 얼굴마담이고 실세는 유병호다 이런 말까지 있을 정도인데요. 어쨌든 이 유병호가 윗사람한테는 아주 알랑방귀를 잘낄 거고 권위주의 성격자니까. 그 외에 나머지는 그냥 가차없이 짓밟아버리는 아까 정말 신용무객잔 주방장처럼 사체 훼손하듯이 감사를 할, 이제, 뭐, 공정한 감사는 당연히 아니겠죠.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어쨌든 이런 사람은 권력이라는 뒷배만 주어지면 정말 안하무인 깡패짓을 할수 있는 위험한 인물입니다. 잘못해서 범죄의 길로 들어서면 아주 무서운 범죄자가 될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 감사원 직원들 진짜 고생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 아마 내부에서 한번 유병호 다 싫어하지 않고 다 무서워하지 아니,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감 노트라는 걸 들고서 김의겸 의원한테 그 1700페이지나 되는 걸 갖다 줬다는 거 아니에요? 감사원에서 갖다 주지 뭐 어디 다른 데서 갖다 줬겠어요? 그렇죠. 공감 내부에 노트에다 그래갖고 그때 국회에서 놀래잖아요, 이 사람이. 그 공문서인데 하면서 자기가 지시 내린 게다 있었던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소장님이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 같이. 그게 다 드러난 거죠. 앞으로 더 많은 비리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겠죠. 윤석열 정권이 약해지면. 감사원 직원들이 저 누구야 그 고위 간부들 제외하고 국장급들 제외하고 하여튼 유병호만 나가면은 어떻게 하겠다 칼을 갈고 있겠네. 감사원 직원들이 상당히 엘리트 의식이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그렇죠. 맞습니다. 거기인데 그 사람들이 볼 때야 웬 깡패 새끼 하나가 들어와서
막 분탕질 치고 날뛰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렇겠네. 먹고 살려니까 네. 붙어 있는 거지 그냥. 네. 그래서 저는 윤정권의 몰락, 윤석열의 몰락과 더불어 같이 몰락할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 아니냐 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법무부 쪽에 한동훈이 있다면 네. 감사원에는 유병호가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뭐 잔혹성이나 이 광기 이런 거를 보면 유병호 한수 위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아. 네. 그걸 전현희 위원장이 그 사람하고 붙어서 지금 승기를 잡고 있으니까 전현희 위원장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걸 온몸으로 막아내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